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힘내서 저 자리에 혼자 앉아있기 얼마나 힘들고 좀 뭐 우리가 뭐 자주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박수 힘차게 쳐주시면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어머니 정중히 모시고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세요. 입장하세요. 아드님 이쪽으로서 어머님을 향해서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신발 신고 그냥 올라가세요. 신발 신고 자 우리 어머님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반절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 경의 레이고 좋아. 자 오늘 이렇게 눈길인데도 정말 이렇게 오시느라고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뭐보다도 뜻깊은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면서 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학생 여러분을 향해서 자유 경례 감사합니다. 저기 마이크 좀 하나만 줘봐. 마이크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대표 인사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날씨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렵게 또 자리 메꿔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어머니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보실 수 있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감사하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고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 말씀도 잘하시나요? 자 우리 아드님 저쪽으로 서 계시고 그래도 많은 분들은 안 계셔도 또 우리 어머니 오늘 또 이렇게 치수를 맞으셨습니다. 인생은 70부터라고 누가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 첫돌을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돌도 멋지게 힘차게 출발하시라고 따뜻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우리 어머니 오늘 70부터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자 간략하게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자 우리 어머니 김복자 손자 우리 여사님께서는 자 1947년 1월하고도 14일날 공기도 좋고 물맑은 이구장 우리 고창에서 출생을 하시어 반가의 교육과 또 신교육을 받으시고 우리 이순자 화자 선생님을 42년 전에 만나시어 설아에 이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남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 두 분 다 성장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큰아드님은 애국에서 또 뭐 기업가시죠. 기업가로서 또 성공을 하셔서 애국에서 굉장히 바쁘시고 우리 작은 아드님은 또 한국에서 우리 어머니 보필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두 분 자녀가 이렇게 성장을 잘한 건 정말 우리 어머니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치요? 그치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래도 나도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 두 아드님 속 우리 효도 속에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라고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아드님, 우리 어머니께 옥배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신발 벗으시고, 예. 마이크 여기다가 핏소리 안 나지? 괜찮, 좀 줄이고. 자, 절은 옛날에는 사배로 올려드렸다고 그래요. 사배로. 근데, 우리 뭐 워낙 요즘에 일상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4배는 너무 많다. 그러면 몇 배로 줄일까? 1배는 너무 소홀한 것 같고 정성이 없는 것 같고 2배는 너무 또 짧은 것 같고 3배가 참 적당하겠다. 그래서 3배의 절로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배의 절은 그동안 낳아주시고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은 그동안 이렇게 낳고 기르면서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 다 용서해달라는 반성의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은 정말 우리 어머니 남은 요새 우리 두 형제가 잘 정말 다목하게 행복하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 꽃처럼 아름답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잘 모셔드리겠다는 다짐의 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드님 아시겠죠? 예, 효를 실천하는 것은 백가지 항신의 근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드님 딱 보니까 나 딴 거는 잘 못 보겠어요. 근데 콧구멍을
얼굴 보니까 진짜 효자시네. 진짜로. 그래서 상배 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예. 자, 우리 어머니 이렇게 봐주시고. 아직 우리 아드님께서 결혼을 안 하시고 미혼이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장가 가실 예정이 있으신가요? 언제? 내년. 내년? 네. 아, 어디 짝은 있어요? 있겠죠. 아, 있겠죠. 어, 그렇지. 어딘가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얼굴도 너무나 잘생기셨어. 어머님 닮으셔가지고 굉장히. 예. 우리 어머니, 우리 둘째 아드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목배자입니다. 네, 한 잔 쭉 드세요. 예. 자, 이러세요. 자, 상배의 절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 하면 안 돼요. 세 번이요. 네, 세 번. 자, 절하세요. 우리 당수가 지불 짓고 만수무가 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꼭 정말 예쁘고 우리 효부를 좀 만나서 우리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는 장가를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뒤돌아가. 자, 쭉 드세요.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아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음악 좀 좀만 줄여줘봐. 우리 어머님께서 아드님한테 왜 벌써 울어 울 세상에, 이따가 울어야지 눈물 좀 맺겼다가, 어째 이렇게. 우리 어머님께서 저렇게 눈물 흘리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얼마나 두 자녀분 키우시느라고 고생이 참 많으셨겠어요. 그쵸? 저도 여자다 보니까 가슴이 참 찡하고 뭉클하긴 합니다. 저희 어머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 아드님께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세요. 커져서 고마워. 옛날에도 좋은 짝 만나서 장가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건강하고 장가 가서 손자 남겨주더라고. 그래요. 그거보다 좋은 얘기가 어디 있단가. 알았죠? 만약에 내년에 짝이 없으면 저한테 찾아와요. 저도 싱글이게. 나 싫은가 보다. 자, 일어서세요. 아이고, 어머니가 울으시니까 나도 괜히 그냥 콧구멍이 자꾸 시끄시끄한게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네. 자, 뒤를 흐르세요. 우리 첫째 아드님은 애국에 계셔서 피치부터 사정으로 또 못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드님 내년에 꼭 장가 가실 거예요. 이중원님입니다. 그죠? 예. 자녀, 경희. 네. 이제 숨 마시고 이제, 예, 내려가시고. 자, 혹시 우리 조카분들 계신가요? 우리 조카분들. 조카분들 계세요? 예, 조카분들 다 나오세요. 한꺼번에 그냥 짧게 가자고. 시간도 없는데 어차피, 그치요? 자, 우리 조카분들 다 나오세요. 예, 조카분들, 예. 자, 신발 벗으시고 안으로 위로 올라오세요. 예. 신발 벗으시고. 자, 조카 중에 대빵이 누구신가요? 조카 중에 대빵 우리 장손. 어머나, 너희들 저기 이것도 안 따져봤니? 누구요? 에? 이 짝이요? 이 짝? 그 짝이요? 아, 저기 남자분 중에 대빵.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쪽. 아니, 거기 계세요.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어떻게 되시나요? 아, 고모 조카하고 친구고 둘이 결혼할 사이인가? 어머나 세상에, 신랑 잘 만났다요. 코도 커다란 게 잘생기셨네. 그리고 여기 지금
애기들이 없으니까 얘긴데 여자는 응? 내가 같은 여자라서 근데 여자는 반스를 잘 벗어야 되네. 그건 잘 알아. 애기 있어? 어,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3세 이하야. 저기 혹시 우리 고모님께 축하 메시지 한번 주실까요? 고모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그리고 언제 결혼할 예정이신가? 조금 있다가. 그렇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결혼하고 안 하는 거지. 자, 우리 이렇게 아니 장 받으시고 우리 따님이 따라주시고. 자, 뭐 결혼하셔서 우리 부모님께 용돈 좀 드릴 생각은 있으신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 주고 있나요? 많이 잘해요? 용돈 많이 줘요? 조카 따님이 용돈 많이. 우리 어머니 진짜 행복하시겠다. 한 달 주고 드세요. 아, 제주도 여행도. 오, 세상에 이쁜 것들이 이쁜 짓을 하더라고. 아이고, 자 일어서세요. 자, 절 한 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 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만수무강 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나중에 손자, 손녀까지 안아보시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발 신으시고 자, 이쪽으로 가세요.